자, 안녕하십니까. 강호TV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경주에서 보문단지 앞에 있는 보문상가. 자료화면 보이시죠? 활성화가 될까 하다가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가를 찾아왔습니다. 경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때는 전 나라에 학교란 학교는 여기 안 가면 안 됩니다. 마치 이슬람의 그 메카처럼 무조건 여기는 가야 됩니다. 다른 데 안 가도 경주 안 가면 아마 교육부에서 혼날 것 같습니다. 경주 다녀왔니? 이렇게 물어서 안 갔다 오면 다시 가야 됩니다. 그만큼 이 경주는 우리 민족의 어리석어 있는 자존심입니다. 뭐 여기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 회생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다가 계속 무산되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청년 창업몰도 한번 해볼라 했다가 그랜드 바자 뭐 이런 거, 이 그랜드 바자는 제가 알기로는 티로키 거기 큰 상가를 일컫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타당성이 없고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 좌절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 2013년에 상인들이 모두 떠나면서 여기는 유령의 도시, 유령의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뭐 여유만만하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밤에는 뭐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마치 궁전에 쇠락한 뜰을 거닐고 있는 느낌입니다. 기와 지붕에 건물들이 전부 화려하고 깨끗합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흉물로 그 남아있는 모습은 막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공중촬영을 드론으로 한번 하게 되면 규모가 얼마나 넓은지 보문호수만큼 아마 넓을 걸로 아마 생각됩니다. 조그만 뜰 앞에 잡초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저렇게 나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콘크리트로 그냥 아예 덮어있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생물이 저렇게 뜨문뜨문 있는 것이 더 인간적입니다. 뭐 가리키나 안 가리키나 다 뭐 봐서 아는 겁니다. 샷다 내려져 있는 저거 보이시죠?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저기에다 각종 상가가 들었었겠죠. 뭐 보니까 뭐 지어진 흔적을 보니까 뭐 치킨집도 있고 주로 관광품, 그 기념품들 뭐 그런 거를 팔았던 곳입니다. 자, 여기는 팔각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한 5층 팔각당. 저기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출입은 안 됩니다.
여기 공연장입니다. 여기서 노래도 부르고 그 갈린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전에는 공연을 많이 했답니다. 코로나, IMF, 아, 이 두 개가 정말 큰 두 방의 핵폭탄이었습니다. 사람이 안 모이면 그냥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사람이거든요. 사람. 사람 가는 곳에 돈 끌고, 예, 뭐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사람을 만나기 싫다. 아, 그러면은 은둔 생활이죠. 경제적 결핍이고. 주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과거 추억을 볼 계획으로 5, 6도 분들이 주로 5, 6도 가끔은 7학년 언니들도 가끔 보이고 신라하고 옛날에 중국하고 이거 같이 펜을 먹었지 않습니까? 나당연합군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같은 펜이라고 한번 옛날 추억을 뜯어먹 중국 단체 손님들 그것도 가끔 보이고요. 공실률 100%인데 그래도 이 정도 관리됐으면 깨끗합니다. 그때 그 중국놈들이 점령군들의 행패는 유명합니다. 현대나 가거나 당나라 군대 그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지금도 군기가 빠지면 아 저 완전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저 뭐고 이러는데 그때 얼마나 점령군으로서 설치고 다니면서 부하방탕하게 뭐 그랬으면 안 되겠다. 너가 좀 내가 우리가 너가 좀 이용했지만 이제 됐다. 이제 가라. 너가 집에 가라. 그 당나라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신라가 진정한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좀 살다가 아마 마지막 신라의 왕이 경순왕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망한 그 모습이 지금의 이 상가가 바로 지금 샘플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떠나고 난 뒤에 주인 없는 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리카나 치킨의 현적. 한때 초창기 때 그 치킨이 한참 이제 뭔가 이제 백숙과 삼계탕에서 치킨 요리로 넘어올 때 초창기 페리카나 장모님 처갓집 양념통닭 통키치킨 뭐 이런 거가 이제 1세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양하게 많이 좀 막 세도 못합니다. 이제 그 나이가 좀 우리 5, 6도 입맛에는 아마 지금도 맞는 모양입니다. 그런 이 초창기 1세대 치킨이. 그래서 업단이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보이거든요. 드론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드론을 제가 워낙 저렴한 함 사서 찍어보니까 아예 안 보입니다. 욕을 엄청나게 먹을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보이지도 못하고 예. 지금 그냥 걸어다니면서 보여드립니다. 다음에 좀 형편이 되거든 비싼 걸로 구입해서 공중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쇠락한 뜰에서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